모습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스노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다. 갑갑해 죽겠다. 오늘 스노클링으로 개를 잡을 겁니다. 잡아서 찐 다음에 이 살만 골라내서 샌드위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잡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의 맛깔나는 나레이션이 들어간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스노클링으로 개를 잡지 못한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개 그물을 미리 설치해 두겠습니다. 아, 여기 꽁치 두 마리 넣고요. 자, 그러려면 같이 잠수를 하러 가야겠죠. 같이 잠수해요. 렛츠 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헌터팡이 아주 아름다운 나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제 꽁치를 넣은 개 그물과 짱돌을 들고 지금 이거를 주러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고 바로 나레이션을 넣었기 때문에 혹시 나레이션 영상에 뭐 따라갈지도 못할 수 있는 점 뭐 양해 부탁. 벌써 못 따라갔네. 자, 이쪽에 설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솔직히 굳이 안녕 그래 굳직지 않아도 돼. 추워 보인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록꼬록.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야? 자, 들어가자마자 뭘 봤는데, 자, 돌멩이 버려. 자, 이렇게 흙속을 파보면 돌개나 금개가 있습니다. 없어. 자, 이거 돌이다. 뭐야. 올리브라. 자, 돌개입니다. 돌개. 돌개가 갑자기 모래 속에서 나왔어요. 새끼 이거. 씹히면은 굉장히 아픈 거 아시죠? 그렇죠. 잘 잡아야 돼요. 화가 많이 났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천천히. 자, 그렇죠. 포획했습니다. 자, 근데 집게가 조금, 엄청 싸나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 발가락 물렸었잖아요. 자, 포획했습니다. 자, 그렇죠. 미역이랑 한 세트다, 세트. 자, 잡았습니다. 숨쉬기 힘들다. 뒤집어져 있는 거, 그렇지. 바르게, 리발. 꺼져. 자, 돌개 사냥 가보, 자, 돌개 사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쪽에다, 사과쪽에. 뒤졌어요. 자, 그런데 뒤져보면은 돌개나 금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딨어. 저기 뭐 지나갔다 보셨어요? 야, 여기 있다. 일로와. 이쪽에 또 숨어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었네. 자, 일로와. 결국 밟히지 넌. 자, 밟은 다음에 꺼내면 됩니다. 자, 돌개를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꼬록꼬록. 야, 이거 뭐야? 이거 한 마리가 더 나타났어요. 지금 고민됩니다.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돌개. 그럼 이 돌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놔줄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녀석을 빨리 들고 가서 넣어야겠다. 열어, 넣어, 닫아. 너 이 돌개 새끼야, 뒤졌어요? 꼬록꼬록. 어딨니? 저기 있다. 저기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눈치챘다. 이거 봐, 집게 벌리잖아요. 잡았다. 말랑말랑하죠? 네, 얘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야. 놔줄게요. 잘 가. 빨리 가. 잡고 싶으니까. 이거는 그냥, 저 잘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거는 개가재라고 하는 동해안의 깊은 바다에 사는 겁니다. 지금 죽은 건데요. 얘가 생긴 게 쏙처럼 생겼는데 되게 티하게 생겼죠. 되게 너무 특이하게 버려. 영상 되게 빨리 넘어가네. 자, 이건 돌 개새끼의 탈피 껍질입니다. 그래, 날라가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여기 물고기 보이시는, 순간 이동했네. 선호공이니? 자, 여러분, 저기 밑에 돌개 한 마리 숨어 있는 게 또 보입니다. 자, 호다닥. 일로와. 이제 가자. 갈 때 됐어. 또 말랑하네. 버려. 잘 살아라. 그 자화자찬. 여러분, 좀 커다란 풀고동이 있습니다. 소라 개새끼구나. 그래, 이 소라개는 사실 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 개새끼입니다. 제가 해루질을 할 때마다 봤는데 수중 카메라로 보니까 좀 버려. 영상 빠르다. 자, 꽁치를 뒀던 곳으로 왔습니다. 원래 금개 같은 게 좀 많이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없네. 꼬록꼬록.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 밤이 왜 가? 자, 여러분, 아주 귀여운 말똥성 개새끼입니다. 버리자. 자, 참고동도 굉장히 많이 버리자. 자, 여러분, 뭐가 나뒹굴고 있길래 봤더니 소라개입니다. 소라개가 소라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되게 화려하죠? 보라색은 저도 처음 본데 진짜 화려하다. 저 멀리 꺼지자. 그러면 이런 돌 뒤집어 보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파봐야 돼요. 좀 파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디서 날라왔니? 자, 역시 공격 태세. 야, 너무 싸나운 녀석이에요. 또 새끼박이라 날라갈 뻔했네. 자, 용맹하죠. 어차피 밟히게 돼 있어. 자, 밟은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놔라 신발 놔. 신발 잡았습니다. 바로 가져가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 신발 신어버리기. 열어, 넣어, 닫아. 자, 여러분, 이런 수중 카메라에서 이런 물고기 떼를 놓칠 수 없죠. 분명히 잡고 싶었을 텐데, 분명히 손을 내밀 텐데. 그렇지. 못 잡네. 역시 정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개 그물 앞에 한번 와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그렇죠. 돌개 한 마리가 이제 먹으러 왔다가 저한테 이제 잡힐 거예요. 아이 귀여워. 자, 얘는 팔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가자. 열어, 넣어. 뒤집어 있는 거 제대로 해줘.
리발 다다. 자, 위에서 봐도 특이, 꼬락꼬락꼬락꼬락. 위에서 봐도 특이한 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돌개입니다, 돌개. 돌개가 얼굴만 쳐박고 있어요, 땅에. 자, 바로 잡아보도록. 그렇지, 그렇게 잡는 거지. 이야, 사이즈가 지금 잡았던 것 중에 가장 큽니다. 빨리 가자. 지금 하이브리드 스텝 밟으면서 스머프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넣자, 닫아. 저희 해수욕장에 살아있는 조개가 굉장히 많네요. 뒤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 개새끼 5마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가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야, 조금 닫아. 천천히 해라, 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들을 잡아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야, 돌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본 게 처음이에요. 저도 지금 처음으로 안 습하신데, 너 여기 왜 이거 다리 하나 부러뜨렸니? 일단 돌개들이 굉장히 싸놨기 때문에 이 녀석들 따로 꺼내서 한번 씻고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지자, 닫아. 아니, 얼리려면 열어야지. 자, 그러면 돌개를 여기 한 마리씩 옮겨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싸놨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이게 아주 개. 오오오오 야야야야 놔놔놔놔놔놔 I believe I can fly 버려 야 집게 자르지 마 진짜 집게 자르지 마나네 집게 먹을 거야 놔 제발 놔놔놔 아날 샜다 날 샜어 이거 날 샜어 오케이 자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얘는 좀 안타깝다 어쩔 수 없어 저 멀리 꺼져 아이 조그마한 애들도 아주 싸나워 요버려 자 그리고 이 녀석 씻겨줄게요 목욕 시켜줄게 봐봐봐봐 야야야야 손에 손 잡고 야 이거 놔라 제발 아주 지랄 맞아요 지금 난리가 나서 이 향노모 렉기들 버려 자기 서로 물리고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해져요 왜냐면 여기 한 방에 넣을 수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이가 없어 고맙다 얘들아 자기 얼려두고요 한 번에 쪄서 개 살을 적출해 볼게요 열어 잘가 닫아 자, 여러분, 이제 개가 다 얼려졌을 겁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 개야? 엄마가 먹었나? 찾았다. 가라. 개가 여기 꽝꽝 얼려져서 다 뒤져버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개 다섯 마리가 엉켜가지고 한 번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얘네 완전 한 몸이에요. 자, 근데 이 녀석을 바로 해동시킬 수 없고요. 이번엔 냉장실에서 서서히 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굉장히 인내와 고뇌와 기다림의 끝이에요. 이 개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개의 새끼들. 그러니까 새끼 개. 자, 이 녀석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떨어뜨렸어요. 네, 지금 다 분해가 됐어요. 지금 개막 집게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집게만 지금 날라다녔네. 미안해. 근데 어차피 되질 거였어? 자, 냉장실에 이제 넣어서 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를 다 얼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세렝게티 강원도입니다. 저 옆에 아주 그냥 극혐 녀석이 나타났어요. 보여드릴게요. 곱등아 안녕? 곱등 이 새끼입니다. 진짜 새끼예요. 그래, 너는 비온날 나타났는데 연가시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너가 밝다, 애가. 하지만 이제 나한테 잡힐 거야. 따랑따랑 따. 이렇게 죽이진 않고요. 포장한 다음에 여기 밖에 던져줄게요. 택배 왔어, 택배. 잘 가. 곱등이 쓰레기를 처치를 하고 녹인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가 거의 다 녹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다. 아니야, 넌 뒤졌어. 다 씻어주고 그 다음 바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근데 씻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개 옆이 진짜 날카로워요. 두시. 얘 다리 다 나갔다. 진짜 미안해 버려. 아우, 여러분 피납니다. 쥐야. 와, 이 날카로운 게, 와. 으이구. 자, 나머지 이런 다리들을 전부 다저 멀리 꺼져. 자, 이렇게 씻은 녀석들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살러 가자. 자, 오늘은 굉장히 높다. 이 찜기를 일단 데워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부탁해, 베프야. 닥쳐, 내가 알아서 할게. 파이어. 자, 여러분, 찜통을 지금 데우고 있는데, 네, 살짝 카메라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살짝 방향 틀어서 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세렝게티, 강원도 양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기 돈벌레는요, 독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잡을 시에는 바로 채널 삭제, 인생 삭제, 독성 삭제. 저 녀석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빠릅니다. 너 잠깐만 있어, 잠깐만. 일로 와, 이 상놈의 새끼야. 이렇게 잡아줄게. 잘 가? 자, 여러분, 이제 찜기가 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재수없게 잡힌 돌게 5마리 입장? 잘 쪄져라. 고구마보다 푹 쪄져. 집게다리에 살이 많아. 버릴려 했는데, 미안해. 나중에 봉합시켜줄게. 자, 20분에서 25분 정도 푹 쪄줄게요. 자, 왜 이렇게 푹 쪄주냐?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을 푹 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푹 쪄지는 동안 이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샌드위치를 이 아주 사악한 전자레인지에 넣어볼게요. 입좀 벌려봐. 넣자. 닫자.
입한 번만 더 열어. 왔니? 꺼져. 빵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면을 잘라줘요. 조홀라 뜨거워요. 네, 벌려 벌려. 샌드위치에 들어간 건 별거 없습니다. 상추죠, 상추. 서브 지하철 샌드위치 느낌으로. 이해하셨죠? 한 아가리 넣었습니다. 제가 오이 극혐자 중 한 명이에요. 근데 부정하고 싶지만 이 샌드위치에는 오이가 들어가야 진짜 맛은 있어요. 오이 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게 좀 오이 두껍긴 하다. 좀 후회되긴 해요, 지금.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게 저의 필살기입니다. 어쩌면 게살보다 이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당근 피클이라고 하는 건데, 베트남에서 파는 반미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벌써 나는 다이어터야. 자, 이렇게 해서 게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자, 스멜 스멜. 좀 비려. 너무 맛있겠다, 너네. 올라와, 상공으로 가자. 지하에 있었지?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게살을 여기다 옮겨보겠습니다. 아주 뜨거울 것을 대비하여서요, 010짜리 노가다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018짜리 라텍스 장갑을 꼈어요. 무서울 게 없지. 일로 와, 이 새끼들아. 자, 이렇게. 자,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여기 살을 쭉쭉 뽑아내면 돼요. 야, 살 나온 거 봐라. 호호, 이거 뽀소. 여기 이거. 응가니? 괜찮아, 씹으면 모를 것 같아. 얘는 좀 크다. fuck. 자, 이런 식으로 게살을 다 발라줄게요. 그러니까요, 노가다 목장갑 꼈잖아요. 네, 이것도 노가다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적출한 게살, 와, 여기를 이제 살살 왜 이렇게 오늘 삑살이 나냐? 여기 뿌려줍니다. 원래 이제 게살버거 같은 거 할 때 이런 게살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진짜 레알 100% 게의 새끼살. 자, 여기서 필살기 베트남산 칠리 소스. 마지막 가운데 한 줄씩.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게살 샌드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촬영이고 말고 빨리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 미치겠다. 아삭아삭 따란. 엄청 크죠?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 진짜 작거든요. 개구란 거 아시죠?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촬영 때 공복으로 촬영하는 거 아시죠? TMI. 빨리 먹을게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그 아까 오이 두꺼운 부분인가 보다. 오이 맛 다 나네. 게살 이거밖에 안 넣고 무슨 맛이 나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게살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게살 빼내는 기계만 있으면 이거 팔고 싶다. 근데 그런 기계가 없어. 개껍질 버려. 바닥으로 떨어졌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게살 집중주의보거든요. 뭔 개소리야. 일기예보야? 여기가 게살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추베릅 해볼게요. 추베릅.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추베릅. 여러분, 지금 이만큼 남았거든요. 네, 이거 뭔지 아시죠? 피자 에기스 다 먹고 뒤에 빵 남은 거. 치즈 크러스트 아니면 안 먹어. 그래도 먹어야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100% 오리지널 게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게를 잡는 과정에서 새끼 발가락이 두 번 물린 거 빼고는 오늘 영상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피 나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게살이 조금 샌드위치 크기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게살 향이 너무 세가지고요, 와, 진짜 그냥 시중에 파는 게살 버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늘 진짜 제가 헌터빵 하면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 먹은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수중 카메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좀 쓰면서 했는데 어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는 새끼 발가락 아파 뒤지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샌드위치 하나 더 남았네. 돌게 잡으러 가자.